지인. 네. 아. 이 노래가 라디오스타 영화에 실리면서 네. 대박이 났죠, 사실. 라디오스타상에서는 영화에서 이제 이스트리버로 네. 활동하시잖아요. 네. 네. 제발 전화 끊지 마시고 제발 저희 한국만 딱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. 한국만! 이스트리버입니다. 노래를 박중훈 선배님 버전이 있고 불렀죠? 또 저희 버전인데 저희 버전 조금 방정스럽고요. 네. 근데 버전은 박중훈 선배님 버전이 더 훨씬 더 좋아요. 통기타 띵기면서. 아. 이제 당신 그립진 않죠.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. 영화에 나왔었잖아요. 네, 영화에, 나왔어요. 영화에 나왔던 친구가 노브레인이잖아요. 네, 노브레인. 네. 근데 크라잉넛은 왜 나와요? 크라잉넛이랑 헷갈려 하시는 네. 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. 네. 크라잉넛은 안 크라잉넛이 있고 노브레인이 있어요. 바로. 네.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야? 아니, 사람이 차이가 안 나는 거야. 사람의 차이가 좀 나요. 네, 제가 쉽게 다른... 설명해 드릴게요. 성우 씨가. 일단 키가 작다 싶으면 크라잉넛이에요. 아, 얘네 노브레인과 크라잉넛인가 이런데 쉽게 말하자면 키가 작으면 크라잉넛이고 되게 비슷해요. 키가 좀 크고 그렇고, 그리고 좀 색깔도 얼굴이 많아요. 잘생겼다 싶으면 저입니다. 네. 크라잉넛이 말 잘 리자죠? 말 잘 리자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그리고 사실 그 크라잉넛이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네. 라디오스타 그 영화 할 때도 거의 두 분이 거의 라이벌이었다고. 아, 그 캐스팅에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아, 네. 거예요? 아, 진짜? 네, 대본상 원래 4인조였다고. 네. 그래가지고 크라잉넛 말로는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. 네. 영화에 안 어울려요, 애들 얼굴이야. 애들 얼굴이야.